이제 안에 모양만 좀 신경 쓰면 돼. 하여튼 이게 다 뭐든지 속도랑 손 동작 같은 걸 보시면 좋아요. 가만히 있다가 좀 참조해보려고. 이게 중심을 막 오래 잡을 것도 아니에요. 사실 두세 번 하면 그냥 끝이에요. 뭐 오래 잡는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. 사실 근데 지금 이제 하다 보면 점점 금방 잡겠죠. 지금 찍고 있는 거죠? 네. 물 좀 주고. 그리고 속도 조절도 중요하거든요. 속도도 약간 줄였어, 아까보다는. 물 좀 주고. 여기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고. 속도를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. 두께를 다 느끼면서 천천히 붙어줘요. 이제 안에 모양만 좀 신경 쓰면 돼. 하여튼 이게 다 뭐든지 속도랑 손 동작 같은 걸 보시면 좋아요. 뻘도 다 닦고 손으로 마무리 꼭 해주시고 이렇게. 하고 잠고. 이것도 드럼으로 빨아가지고. 천천히. 끄들어가서 천천히 돌리잖아요. 하고, 이것도 뛸 때는, 이 반만잖아요. 반만 잡고, 실을 이렇게 꽈가지고, 손 이렇게 돼요. 하고, 자기 고개를 돌려. 요 밑바닥이, 저 안쪽 밑바닥이 여기다는 느낌이 들면, 그거보다 1cm 정도 밑에서. 팔을 이렇게 하지 말고 들고 약간 45. 조각해서 내려가요. 하고 밑에 이걸로 여기로 딱 제껴. 그리고 실을 딱 걸어. 그 다음에 왼쪽만 천천히 돌리면서 당겨. 이렇게 하고 이렇게.